새로운 두 개국이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 세계 월드컵 경기, 대한민국 대표팀과 일본 대표팀의 경기. 자, 지금까지는 일본 대표팀을 상대로 점유율도 가져오고 있고요. 손흥민 좋아요. 자, 중앙에서 손흥민 선수가 속도를 살려보고 좋아요. 속도 좋아요. 속도 좋아요. 속도 좋아요. 어, 다 모였네. 어, 축하한다. 야. 어. 월드컵을 앞두고 새롭게 3명 선수를 또 선발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온 조규성이라고 합니다. 대전의 아들 황인범입니다. 전라남 쪽 광주에서 온 황명모입니다. 자, 오늘 저 월드컵인데 오늘 첫 게임이 우리 한일전입니다. 일본하고는 진짜 숙명의 라이벌이기도 하고, 경기 앞서서 진짜 부상 조심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거 여기 파워풀X에서 테이핑이랑 크림이 나왔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찜질 크림 제가 휴게소에서 많이 봤습니다. 휴게소에서 자주 발라주는데 효과가 진짜 짱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한테 좋다 그래가지고 나도 요즘 허리가 좀 안 좋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승리 씨 파워풀X에서 2천만 원 가량을 유소년 축구팀에게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반드시 승리합시다. 조현우 선수가 직접 보시고 저희 조현우 선수에게 축하를 선물. 야, 진짜 울산에서 왔다. 야. 타이밍 한번 보여줘. 리액션 한번 보여줘. 일본 국가 먼저 들겠습니다.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 세계 월드컵, 이제 4강전 경기를 만나보게 됐는데요. 대한민국 대표팀과 일본 대표팀의 경기, 황덕현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발 라인업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범근 골키퍼가 나왔고요. 신진수, 송영민, 조부성, 이충수, 이영호, 한국영, 희성용, 김영권, 서지성, 홍민재. 감독은 테프테올라 감독입니다. 이어서 일본 대표팀은 우리 명예 일본인 황덕현 해설위원이 나오시죠? 네, 1번 골키퍼 나카타니가 나왔고요. 스기모토 타다, 우다, 나카, 하토리, 마사야, 카모다, 키요타, 우에노, 요시아키 선수가 선발 출전 을 명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 대표팀과 일본 대표팀의 경기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화이팅! 이제 초반에 저는 느낌이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오, 일단 굉장히 빨라요. 최근에 이제 반대쪽으로 높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대한민국 대표팀 주도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멀리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영포. 자, 중앙에서 반대쪽으로 높게 뛰어보냈는데요. 자, 박지성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 박지성. 오, 자, 원터치 있어요. 연결. 자, 박스 안쪽인데요. 컵백 크로스까지. 그대로 가죠, 그대로 가죠. 아직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자, 기성용인데. 오. 기성용인데. 오. 기성용 선수가 좋고 피지컬도 괜찮거든요. 우리 코어 라인이 피지컬이 좋아요. 네. 예. 오, 잘 돌았어요. 자, 중앙으로. 자, 손흥민 선수인데요. 손흥민 앞쪽면에서 공간으로 주는 패스가 끊기고 말았습니다. 파울 아냐? 파울 아냐? 약간 뒤늦게 스타트를 끊었습니다만 아직 대한민국 경기 주도하고 있고요. 김민재 반대쪽 길게 한번 봤습니다. 이 천수와 눈을 맞췄던 김민재 선수였습니다. 네, 역시나 김민재 선수가 이 선수는 사실 뭐 완벽한 육각형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좋은 고백을 보여줬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대한민국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일본 대표팀 선수들 오 뒤쪽으로 빠져나옵니다. 옥사리 아니고요. 자, 아직 부심의 깃발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하, 네. 요시아케 선수 쪽으로 볼 배급이 잘 됐고 이 일본 대표팀이 적은 유닛을 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인 역습 전개를 했단 말이죠. 네. 안에 들어오는 사람 봐. 전방으로 조규성 쪽인데요. 또 전방으로 조규성 쪽인데요. 자, 한 번에 가나요? 일본이 수비가 좋다고. 자, 지금까지는 일본 대표팀을 상대로 점유율도 가지고 있고요. 오, 좋아요. 좋아요. 정면이었습니다. 자, 세컨볼인데요. 마지막에 굴절이 한번 있었죠. 나카 선수가 몸을 던져서 막아냅니다. 쉽지 않네. 네, 오히려 일본 대표팀보다 우리 대표팀의 중원의 수의 패스속이 훨씬 더 좋아요. 지금까지 경기 흐름만 놓고 보면 플레이 스타일은 우리가 오히려 일본 것 같습니다. 잠깐만, 이런 역습은 자, 이거 막아줘야죠.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 박스 안쪽에서 자,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15번의 마사야 선수의 득점이 먼저 터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 대표팀이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이 몇 차례 안 되는 역습 그런 위기라고 봤는데 그 장면이 바로 나오네요. 결국 이런 역습한 바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아, 결국은 좀 안타깝지만 선제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던 대한민국입니다. 네, 최전방에 요시아키 선수 이제 오늘 경기 또 어시스트를 기록했었던 요시아키가 빠지고 이제 후나 선수가 들어갑니다. 흥민아. 천수하고 규성이하고 투톱 세우고 네가 그 밑에 세. 아, 지금 관물대올라 감독의 지시가 투톱 체제로 바꿔라. 네, 아무래도 이제 전방의 공격수가 약간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김민재 잘 끊어냈습니다. 자, 김민재 한 번에 갈 수 있나요? 자, 이 천수인데 골키퍼 나와서 처리. 자, 공사했어요. 비어있는데요. 박지성의 슈팅이 벗어납니다. 빈골 때 현에 잘 밀어줬는데 아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 지금 반대쪽에 저희가 이제 이영표 선수 와이프분이랑 따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응원을. 그렇죠. 네. 자, 여기서 네. 이영표인데요. 이영표? 자, 한 명 벗겨내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역시 헛다리. 자, 여기서 빠르게 가죠. 빠르게 가죠. 손흥민. 좋아요. 자, 중앙에서 손흥민 선수가 속도를 살려보고 좋아요. 있습니다. 속도 좋아요. 네, 성공을 했고요. 손흥민. 오케이. 자, 여전히 다시 한번 손흥민입니다. 맞아요. 저기 상점.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손흥민. 좋아요. 자, 중앙에서 손흥민 선수가 속도를 살려보고. 좋아요. 속도 좋아요. 속도 좋아요. 속도 좋아요. 근데 성공을 했고요. 태태. 자, 여정국 다시 한번 손흥민입니다. 자, 중앙에서 잘 봤어요. 저기 성적. 복사이드가 성공이 됐습니다. 움직임은 좋았는데. 아, 비가 다시 빗줄기가 좀 다시 거세지고 있어요. 네, 대한민국이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늘도 울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슬프니까요. 자, 이렇게 대한민국 대표팀과 일본 대표팀의 경기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아쉽게도 일본 대표팀에게 먼저 골을 허용하면서 시작하게 되는 대한민국입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 비 좀 피하고, 비 좀 피하고. 딴 게 아니라 뭐 우리 뭐 역습 한방 그 그건데 상대가 지금 가운데 밀집돼 수비가 가운데 밀집돼 있거든. 다 지금 골 풀어야 되는데 측면에서 사실은 뭐 찬스가 열심히 해주고 흥민이도 해줬지만은 그보다는 좀 가운데 좀 숫자적으로도 공격수가 부족하고 사실은 상대도 좁혀 들어오니까 공간이 많이 안 생기단 말이야. 좁혀 들어올 때 좁혀 들어오더라도 그 사이에 뒤에서 이제 수경이나 이제 지성이 대신 이제 이찬이 들어가잖아. 들어가면은 연결해놓고 빨리 접근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그 공간을 같이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 그 수비에서는 지금 미끄러우니까 그거 빠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몸 패드 주는 것도 미끄러울 때 대주러 갈까. 알겠지? 예. 네. 자신있게 합시다. 자신있게. 오케이. 네. 네. 대한민국 대표팀과 일본 대표팀의 경기 이제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프타임 때 비가 정말 많이 쏟아지기 시작해서 저희가 코멘테이터로 요청을 했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세네갈의 예. 일일 예. 해설분이 저희와 예. 함께하고 계세요. 예. 아버지가 데려왔습니다. 저희가 좀 훈훈한 모먼트를 만들려고 네네. 했는데 아쉽네요. 오, 비가 근데 진짜 너무 많이 오는데요? 지금 선수들이 지금 시야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반대쪽으로 길게 때려놓는데 약간 짧았습니다. 이 정도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변수 창출에 좀 용이한 게 오히려 이제 롱볼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정우영인데요. 정 걸렸어요. 자, 일본 대표팀도 지금 우다 선수와 함께 센터백 라인을 구축하게 되고요. 자, 오른쪽 측면으로 열어줬는데요. 왼발 슈팅까지 손흥민. 좋아, 괜찮아, 좋아. 이제 그런 또 이제 초코 당의 붙임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오, 동영상이 좁은 지역에서 드리블 파? 자, 일단 연결이 됩니다. 일단은 뭐. 자, 보자. 흥민아, 규성이하고 포지션 바꿔보자, 한 번. 일본 대표팀이 압력적인 자, 5번 4. 그리고 지금 스기노토 선수가 최전방으로 들어갔는데 이 선수 제가 신장이 높기 때문에 롱볼, 뭐 코너킥, 세트피스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팀인데요. 자,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가고 있어. 자,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갑니다. 아, 지금 일본 벤치에서 스바라시가 나왔어요. 천천히, 천천히. 자, 팟포스트 쪽으로 건멜떼 올라 감독이 선수들을 네, 움직여놨는데요. 아, 몸싸움이 치열하군요. 아무래도 이게 한일 양국의 자존심이 걸린 매치이기 때문에 규성이하고 규성이야 바꾸라. 가자. 위험한 상황인데 왼쪽 측면을 치워줍니다. 아, 이 선수의 속도. 아, 속도가 최근에 이 음주운전자를 잡았던 만큼의 속도는 나오지 않네요. 네. 예, 네 명의 선수가 투입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화이팅! 그리고 이제 배꼽 떠주는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또 대전에서 아주 맹활약하고 있는 배선수 선수죠. 인기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냥 들어가야 돼. 그냥 들어가. 좋아요. 좋아요. 짧은데요? 야, 하나 해야지! 저는 계속 들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 나와줘야 우리 입장에서 결승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 상황에서 지금 이광인 선수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세트패스. 아까운 라인으로. 쐈어, 쐈어, 쐈어. 이광인 투입 됩니다. 자, 파리 생제르맹의 이광인 선수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민재,
조금 더 원활한 볼백업을 위해서 이제 90배치 시키기. 자, 오른쪽으로 측면은 손흥민입니다. 일본 대표팀도 확실히 우리의 에이스가 손흥민 선수라는 거를 알고 있죠. 예. 아, 다만 지금 경기 시간이 이제 10분 정도밖에 남겨져 있기 않기 때문에 대본에서 이렇게 10시간 예. 아, 요새 공을 빨리 신나지 않죠. 힘이 급할 꼈거든요. 그렇죠. 자, 점점 어, 쳐요. 쳐요. 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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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 직접 뛰어 들어가고. 아. 아, 손흥민. 괜찮아, 괜찮아. 여기 또, 여기서, 여기서 해야지, 해야지. 자, 근데 이런 찬스, 이런 찬스 좀 흘려줘야 될 것 같아. 공격. 자, 치고 들어갑니다. 오른쪽 올라가요. 자, 짧게 주고 들어가고. 아하. 어떻게 연결되죠? 아, 골킥이네요. 3분 정도. 3분 남았다. 소리죠. 네. 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3분 남았어요. 이게 3분이라는 시간이라면 축구에서는. 있거든요. 그렇죠. 좋아요. 그렇죠. 좋아요. 자, 한국형인데요. 아, 그렇죠. 좋아요. 자, 한국형인데요. 아, 오프사이드예요. 자, 주심이 휘슬을 불 때까지는 저희가 끝까지, 우리가 또 끝까지 해야죠. 자, 리턴. 자, 여기서 다시 가야 돼요. 황희찬. 황희찬 원거리 슈팅을 한 번 시도해봤는데요. 멀다. 아, 이러면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데요. 1분 정도의 시간이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영권이기 때문에 한 번에 가죠. 한 번에. 자, 높게 뛰어났어요. 경합이? 자, 자 손흥민인데요. 하나 해줘야죠. 하나 해줘야죠. 하나 해줘야죠. 손흥민! 이거 걸리는 순간 들어간다고 봤거든요. 사실 세계 월드컵에 걸맞지 않는 선방이거든요. 나카타니 대단합니다. 너무 위쪽에 쏠려있기 때문에 수비 쪽에 숫자가 부족합니다. 아! 수가 됩니다. 야, 한 골을 못 이기네네. 가자!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이게 참 힘든 거야, 원래. 아니, 어, 진짜 뭐. 아, 그래도 그 기부는 파워풀엑스에서 2천만 원 당당의 제품 기부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 아, 좋은 경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그래서 3, 4이즈 마무리 잘해야지. 예, 예. 일단 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봤잖아. 요 어, 하는 거 피지컬도 좋고 개인 능력도 있단 말이지. 영리하게 볼 간섭 좀 잘하고 예. 같이 좀 잘하고 마무리 잘합시다. 알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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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